피만 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저만 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피만 치다가 만약에 MC 로봉님께서 죽으시면 그다음부터는 2피인 저만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겹치면 함께 맞는 거군요. 아, 겹치지 운명 공동체! 인복 그림자! 기분 나쁘다. 오지 마세요. 저 흥분됩니다. 같이 가요. 자, 그리고 간소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스러운 뭐요? 아니요, 비행기와 성스러운 비행기. 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메달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메달은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드시면 높은 점수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계속 회전하는 그 점수 업기용 메달 말이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달이 돌아갈 때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치면은 2000점을 먹을 수가 있죠. 말하시는 거에서 초고수의 여기서는 파워샷을 지금 가겨줍니다. 나오는 폭탄을 모두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도 안 돼. 의자시죠? 자, 여기서는 왼쪽 발부터 처리를 하고 일단 이 보조무기부터 처리를 해야 이 2탄 보스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파워샷을 써야겠어. 자, 여기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테크니컬 보너스로 제거해줍니다. 정말 쉽죠? 테크니컬 보너스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죠? 테크니컬 보너스는 기술적 보너스입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역시. 해석만 하면 됐지 뭘 더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게임이야. 역시 1구석 스트라이커! 아, 지금 하면 안 돼. 어떻게? 나의 본능을. 본능. 역시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마스크 때문에 숨을 깊게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빨아들여 보시죠. 천이 제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쏴야 되나요? 야! 아니요, 안 쓰셔도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파워샷 아끼세요. 알았어요. 제 파워샷은 유도 형태의 파워샷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아프리카 화면을 잠깐 봤는데 제 얼굴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참 섹시하네요. 역시 내 얼굴이야. 참고로 여러분, 오늘의 가면의 비하인드 스토리.